자, 이어서 1세션의 두 번째 강연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께서 해주실 텐데요. 강연의 주제는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과 대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책임연구원께서는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기업 분석을 했으며 현재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을 평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 신용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과 대책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말 이후에 건설업 P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의 지급보증 불이행이 보여준 것은 그 신용위험의 발생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통상 국가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가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 이러한 위험이 일반기업 회사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PF로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나 주택경기 저하 같은 거시경제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PF 차원에 좀 어려움이 있던 찰나에 이런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그 차원 위험을 급속히 좀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CP91일물 금리는 하락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업과 PF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PF와 관련해서 건설업은 좀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사들의 신용보강이 실제 재무 리스크로 나타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 차트에 정리된 것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시행사들이 다수 도산했고 이로 인해서 신용보강의 여파가 시공사까지 미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벽상건설이나 극동건설 같은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0위권의 중견건설사들 다수가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시공사에 의존하던 신용공여 리스크를 사업 참여자들이 좀 분담하는 PF 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도입해서 기업 신용공여 업무 그리고 신규 자금 조달 수단 허용, 신용공여 확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과했고 금융기관들 역시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하던 찰나에 좀 수수료율이 높은 부동산 PF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사의 위험관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금융기관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면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적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은 주택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100%에 가까운 우수한 분양률로 PF 상환재원인 분양대금 회수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2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분양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PF 차원에도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PF 유발 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냐가 사실 건설사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PF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각 사별로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워낙에 딜의 형태가 프로젝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PF와 관련한 리스크는 건설사를 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좀 많은 공백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연대보증 같은 전통적인 신용보강은 감소했을지 모르지만 자금보충이나 책임중공 같은 변형된 신용보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제공하는 신용보강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별로 그 사업성이나 PF 우발 채무 전반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사업 단계나 지역 같은 기본적인 기준들 몇 가지를 정해서 건설업 PF의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모니터링 대상 PF 우발 채무의 범위를 기존의 연대보증과 채무인수로 국한을 했다면 앞으로는 자금보충까지 다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8년 말과 23년 3월 말 기준 연대보증과 자금보충 규모를 기재해놨는데요. 연대보증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에
자금 보충은 그 규모가 확연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PF 채무에 대한 그 상환 의무를 진다는 연대보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 자금에 대한 보충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금 보충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차 이제 공시의무사항에서도 좀 자금 보충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공시의무사항에서 연대보증만큼 자금 보충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더 선호하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측표에서 보시듯이 자금 보충도 건설사가 제공하는 신용보관 규모가 PF 대출 원리금 전체로 설정이 되고 미이행 시 채무인수 조건을 대부분 다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성격이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링 우발 채무 대상에 연대보증 채무인수뿐 아니라 자금 보충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관 리스크 측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재원은 수분양자가 지불하는 분양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보강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곧 개별 프로젝트의 분양률을 어떻게 재고시키느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분양률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사업 유형, 그리고 사업 지역, 건축물의 용도, 사업 단계, 만기 구조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업 유형입니다. 주택사업 유형에 따라서 PF 신용보강에 따른 건설사 익스포저가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는 도급사업 대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정비사업의 리스크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급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주택사업의 형태로 시행사가 사업 주체로서 총사업비를 조달하고 건설사는 도급계약을 맺은 대로 시공의 의무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행사들은 대부분 자기 자본이 좀 과소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건설사가 시행사의 사업비를 대여하기도 하고 혹은 시행사가 빌리는 돈에 대해서 연대보증 같은 신용보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의 익스포저는 사실상 건설사 스스로가 토지를 사서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 사업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좌측의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기 때문에 PF와 관련된 노출된 익스포저가 공사비와 사업비 일부로 국한이 됩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위험도 일반 도급사업 대비해서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과 도급사업의 일반 분양대금 의존도를 비교해본 결과 조합세대 비중이 60%가량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비사업과 일반 도급사업의 분양대금 의존도를 비교해보면 오른쪽 두 개 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분양대금 의존도는 44%로 일반 도급사업의 분양대금 의존도 95% 대비 확연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이 그만큼 사업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PF 시장 자금 경색과 함께 사실 큰 정비사업 프로젝트도 PF 차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때 금융시장 상황이나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적인 면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 도급사업보다 리스크 수준이 훨씬 낮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신용보강은 PF 우발 채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들의 지역 분포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택사업은 분양수익이 총사업비를 하회할 때 그 리스크가 확대되는데요. 분양수익이 축소된다는 것은 통상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미분양과 미입주는 통상적으로는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 상태이거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역의 위험도를 보기 위해서 매매가 및 분양가 그리고 미분양 현황, 공급 예정 물량 등을 비교했습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2023년 5월 기준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교하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세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보다는 누적 미분양 주택의 지역별 분포와 그리고 세대수 대비 예정 공급 물량의 그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간 차트 보시면 2023년 4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수는 7만 1000호입니다. 22년에 급격한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3년 1월에 7만 5000호를 고점으로 해서 점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분양 주택 수는 절대적 수준에서 공급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은 지역은 대구, 충남, 그리고 경북, 경기 지역입니다. 수요가 높은 편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구, 충남, 경북 지역을 저희는 미분양 위험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홍성, 그리고 경북에서는 경주, 포항 등의 미분양 주택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세대수 대비해서 22년과 23년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 비중을 비교해보면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의 공급이 세대수 대비 높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경북, 대구, 대전, 그리고 울산, 인천, 충남, 충북 지역을 향후 미분양 증가세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의 리스크 측정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 대비 비주택 사업의 사업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분양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분할 매각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 호텔 같은 비주택 사업들은 분양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후분양이나 준공후 매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간의 자금 매칭이 용이하지가 않고 준공후의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해서 미분양이나 미매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자산 가치가 급격히 저하하기 때문에 PF 상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동일한 사업을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진행했을 때 현금 흐름을 보면 선분양제 하에서는 시공사의 PF 우발 채무 수준이 토지 매입비와 초기 사업비, 공사비 일부 정도로 한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분양대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후분양제 하에서는 토지비, 사업비, 공사비에 더해서 해당 PF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모두 다 합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우발 채무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리고 그 경감되는 시기도 사업 후기까지 연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보강을 제공한 프로젝트의 착공 여부 역시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착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나 인허가 같은 사업 전 단계에서 인허가나 명도 지연 그리고 금융비용 상승과 같은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정 사업지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본 PF 전환의 차질을 빚으면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착공 여부 또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리스크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리스크 측정 기준은 PF론과 유동화증권의 만기 구조입니다. 개발사업 착공 이후에 본 PF는 공사기간이나 입주일정 등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만기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유동화증권을 통한 조달 구조에서는 분양률과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따른 사업 현금 흐름에 대응을 해서 조달 시기나 조달 규모 그리고 상환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차나 유동화증권의 투자 수요 등에 의해서 통상적으로는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업현금 흐름과 매칭이 되지 않는 만기돌의 PF의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활한 차환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사의 신용도이고 두 번째는 양호한 금융환경입니다. 시공사의 악재가 발생하거나 금리 상승이나 투자 심리 위축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차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2022년에 이 두 가지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 1월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해당 회사의 유동화증권 차환 우려가 급격히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하에서 많은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상당히 단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금융환경 악화 같은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유동화 증권의 차환 리스크로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이거는 그 어떤 사업적 재무적 요인보다도 건설사의 유동성을 심하게 좀 위험에 빠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정도의 분석 기준들을 토대로 등급군별 PF 우발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의 유효등급을 보유한 분석 대상 18개사의 2023년 3월 말 기준 정비사업을 포함한 PF 관련 신용보관 규모는 총 31조 원입니다. 좌측 상단 차트 보시면 A급의 우발 채무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측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정비사업의 비중도 함께 높아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신용보강은 전체 31조 원 중에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제외할 경우에 분석 대상 업체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19조 4천억 원입니다. 우측 하단의 신용보강 유형별로 살펴보면 AA급에서는 연대보증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A급과 BBB급에서는 자금 보충이 연대보증 대비 2배 내외로 많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제외한 PF 우발 채무를 기준으로 사업 단계, 지역별, 건물 용도별, 만기구조별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업 단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신용도가 높을수록 미착공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신규 수주의 수주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수한 신용 등급군일수록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신규 수주를 진행해 왔었고요. 중형사로 갈수록 신규 수주가 감소하거나 혹은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PF 우발 채무 프로젝트에서 미착공 사업 비중의 차이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랜드 인지도가 우수한 AA급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가장 양호한 서울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전 등급군에서 주택의 절대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주택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 사업 포트폴리오가 주택에 상당히 집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A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나 마트 부지 등을 많이 매입하면서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반적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구조를 보시면 유동화 증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단기화된 프로젝트 비중이 A급에서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A급에서 6개월 이내 만기돌의 프로젝트 중에 미착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시장에서 PF 차환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 가장 우려가 컸던 업체들은 롯데건설이나 태영건설 같은 A급 업체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BBB급, 그러니까 중형사로 갈수록 신용등급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PF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데 좀 일정 수준의 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 신용도를 읽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A급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좀 많이 있는 우수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강을 제공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급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확대나 등급 제고 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수주 성향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PF 우발 채무 현황 중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지역들의 비중이 신용도에 따라서 매우 뚜렷하게 그 비중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신용도가 우수할수록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분양 경기가 양호한 서울과 경기 지역 사업 비중이 높았고 기분양한 물량들의 분양 성과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트리플 B급으로 갈수록 미분양 위험 지역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지금 진행 중인 사업 플러스 향후 23년, 24년에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아래 차트로 실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향후 착공 예정인 사업들을 포함한다 해도 등급군별로 분양 경기가 양호한 서울 경기 지역 비중과 위험 지역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지역적 분포가 신용도별로 차별화되고 있고
이런 지역 분포의 차별화는 분양 수익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PF 상환 능력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건설사들 PF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 2022년 9월 중순에 첫 리포트를 릴리즈했었고 그동안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발 채무 현황을 업데이트해왔습니다. 시기별로 PF 우발 채무 현황을 비교해보면 22년 6월 말과 12월 말은 그 규모나 만기 구조 분포의 차이에 있어서 큰 뭐 차이점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23년 3월 말 기준으로 PF 우발 채무 현황을 업데이트했을 때 신용도에 따라서 PF 우발 채무 규모와 그 방향성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우수한 AA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수주를 지속하면서 PF 우발 채무 규모가 증가하고 또 만기 구조도 과거보다 단기화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좀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A급의 우발 채무 규모는 소폭 감소했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우발 채무 비중 역시 기존의 6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22년 하반기보다는 23년 들어서 훨씬 용이해졌고 롯데건설과 메리츠증권 그리고 태영건설과 한국투자증권 같은 공동펀드 조성으로 우발 채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A급 업체들의 단기물들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된 효과가 데이터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PF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발표했고 뒤이어서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들어서도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 그리고 캠코의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과 같은 그런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나 금리, 기타 매크로 환경 등이 건설 경기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PF의 신용 위험 그 자체를 경감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작동하는 동안 시장에서 프로젝트별로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건설산업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성 재검토를 통해서 PF 리스크를 축소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이미 신용보강을 제공했지만 미착공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선별적으로 착공 전환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권 매각이나 계약 타절과 같은 좀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PF 만기 구조의 장기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론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만기 구조를 좀 장기화시키고 PF 우발 채무가 만기 도래하는 시점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22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자금 정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분양과 미입주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22년 하반기의 PF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지 건설사의 어떤 미분양 증가 같은 본연적인 사업 위험이 발현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것들이 22년 하반기부터 건설사 수익성의 재무제표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아직 매출을 구성하는 주택사업들의 분양률은 상당수가 아직도 분양률 80%에서 90% 정도의 상당히 우수한 사업들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사실 그 미분양 같은 사업 위험에 따른 리스크는 아직 시작을 하기 전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하는 물량들의 초기 분양률은 사실 과거와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영향은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에 걸쳐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좀 여신한도 확대 같은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을 포함한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의 유동성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현 시점에서 PF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미분양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로 인한 분양 수익 감소는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PF 우발 채무의 최전방에서 채무 인수를 담당해줘야 되는 건설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PF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저희는 과거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2007년 밀어내기 분양 직후에 미분양 주택은 2006년 말 7만 4천 호에서 2007년 말 11만 2천 호까지 증가했고 금융위기 발생의 여파로 2008년 말에는 16만 6천 호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좌측의 예로 든 A급 업체와 트리플 B급 업체의 당시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밀어내기 분양 이후인 2007년에서 2008년 그리고 해당 물량들의 입주 시점인 2010년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서 A급 하단 및 트리플 B급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PF 우발 채무와 관련된 단기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는 23년 들어서 많이 경감된 모습이지만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건설업 본연의 사업 위험은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5천 호로 화랑기의 7만 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최근에 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10년 내 최대 규모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업 미분양의 비중은 아직은 절대적인 그 규모나 비중이 낮긴 하지만 23년 들어서 규모나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2023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설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최대한 분양을 좀 미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나 분양 경기 불확실성을 사유로 해서 착공 및 분양을 미룬 결과가 현재의 미분양 주택수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 해당 사업 개별 프로젝트에 시공사뿐만 아니라 뭐 대주단이나 시행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양이나 착공을 미루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만약 하반기부터라도 미뤄왔던 분양을 시작을 한다면 사실 미분양은 언제든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증가가 건설업체들의 재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침체기에 PF 우발 채무 리스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연대보증, 자금보충 이외에 책임중공과 같은 변형된 신용보강의 형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임중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일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면 건설사는 그에 맞춰서 정해진 기한 안에 준공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PF 구조에서는 공사비 지급 여부나 시행사의 의무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사의 책임으로 공사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마치겠다는 확약입니다. 근데 책임준공 의무를 미이행할 때는 건설사가 지게 되는 부담이 통상적으로는 손해배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PF 대출채권 전액을 적시에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의 의무를 통상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할 때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채무인수는 직접적인 보증 행위는 아니고 책임준공이 완료되면 해당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PF에 대해서 책임준공을 제공한 것은 리스크 산정을 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할 때 제외를 시키고 봤습니다. 책임준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행사가 그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확보에 대한 자금 부담이 시공사에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과 같은 신용보관과 달리 착공이 된 이후에야 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됐다는 것은 토지비 조달이나 인허가 여부 같은 착공 전 단계의 리스크가 일정 수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과 자금보충 등의 이론적 최대 손실 범위는 총 사업비 수준이지만 책임준공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최대 손실 범위가 시공비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자금 소요도 공사기간에 걸쳐 좀 안분이 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공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라고 봐왔었고요. 주택 경기가 활황일 때는 분양률이 매번 100%에 육박했기 때문에 공사대금 회수나 공정진행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해서도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 중공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PF 관련 프로젝트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책임 중공 미이행 시 채무 인수 조건이 거의 붙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완성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PF 대출 원금의 회수의 가장 기본이 책임 중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저희는 건설사의 운전자본 부담에 책임 중공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 자체 자금을 들여서 일단은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중공 자체가 주택 경기 침체기에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 확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의 공정률 그리고 약정 시점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겠고요. 그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미착공 상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책임 준공 미이행 시 채무 인수 신용 보강을 제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해당 사업들의 착공 시점과 적절한 공사 기간이 확보되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환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약정한 기한 내에 책임 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주당과의 협의 진행을 통해서 이 채무 인수의 의무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2년 하반기와 비교해보면 현재는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많이 경감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정책에 기반한 일시적 경감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 정책이 전환되거나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때는 PF 리스크는 언제든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F 우발 채무의 규모 같은 그 리스크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PF의 상환 재원이 되는 미분양 주의 그리고 건설사의 운전자본 부담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F 우발 채무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은 선별적인 착공 전환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에게 선별적 착공 전환은 단순히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대우건설이 울산의 사업장 시공권을 포기했을 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책임론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무조건적인 할인 분양보다는 건설사와 시행사, 대주당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기반으로 해서 기착공 사업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게 될 건축물의 담보가치를 완성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완성된 담보물이 없다면 대금 회수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지점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건설업 재무구조와 신용도 변화 등과 관련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의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